라이터 불을 켭니다. 이 라이터 불로 코터를 제거할 건데요. 불꽃이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합니다. 피부가 뜨겁지 않을 정도의 불꽃 진행 속도를 가늠해 봅니다.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이런, 거리가 너무 멉니다. 오늘은 겁을 먹었군요. 이번에는 제대로 됐습니다. 코털이 타면서 단백질 타는 냄새가 순간 코를 찌릅니다. 이번에는 너무 가까웠습니다. 마지막 한 번 더. 노출된 코털은 완벽하게 소각되었습니다.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. 에필로그를 참조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노출된 코털은 남아있지 않게 되며 단백질 타는 냄새도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. 이상 빠르고 간단하게 간편하게 노출된 코털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마트 공사 부장 김승환입니다.